일본 부도칸 무도관에서 펼쳐지는 남자 유도 100kg 이하급 경기, 대한민국의 조구암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갖게 됩니다. 16강전입니다. 상대는 세르비아의 알렉산더르 쿠콜 선수입니다. 쿠콜 선수는 지금 랭킹 28위로 이번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구암 선수와는 또 1승, 그러니까 조구암 선수가 1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1전 1승을 따내고 있는 조구암 선수. 세계 랭킹 6위의 강자 조구암. 이번 100kg 이하급 경기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조구암 선수는 양쪽 어버치기를 다 구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발기술로 상대 균형을 무너뜨리려 해봤던 조구암 선수고요. 상대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자, 조구암. 자, 단단하게 접근하면서 잡기 싸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가 잡지 않고 계속 끊어냈기 때문에 지도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 장씩 받은 두 명의 선수. 자, 끊어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자르고 들어갑니다. 조구암 뿌리칩니다. 자, 조구암 선수 오른손으로 상대방 가슴끼 잘 잡아야 됩니다. 네. 리우 올림픽에서 16강 아쉽게 탈락했던 조구암 선수가 자, 5년 뒤 올림픽 다시 한번 출전합니다. 첫 경기입니다. 자, 밀어붙이고 있고요. 자, 등쪽 싸잡고 있는 자, 쿠코 선수 조구암 잘 버텨내고요. 뿌리칩니다. 자, 가슴끼 부여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조구암. 자, 에너지 모았죠? 돌립니다. 자, 공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자, 간격 벌려놓고 조구암. 자, 왼손을 좀 끊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죠, 지금처럼. 예, 지금 잘 잡았습니다. 자, 빨리 만들죠. 자, 굳이 받을, 굳이 해야 자,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우뚱했습니다만 조구암 선수가 잘 비산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런 변칙적인 기술, 안오금뛰기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우선 잡기를 할 때도 오른손이 상대방 가슴키도 잡고 상대와의 충분한 거리를 만들어줘야지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업어치기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세르비아의 쿠콜 선수도 지난 리우 올림픽 똑같이 16강에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자, 조구암 선수는 2018년 유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강자. 이번 대회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가슴끼 조금씩 잡고요. 자, 끊어내고 조구암 살짝 물러나면서 또 한번 잡기 싸움 들어갑니다. 가슴끼 자, 단단하게 동여냈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자, 끌고 오죠. 자, 발기술 일단 자, 옮기게 됩니다. 견뎌내고요. 자, 다시 오른손 나가야죠. 자, 2분 정도 중심을 느껴봤던 조구암 버텨냈어요. 자, 끊어내고 자, 움직여야 됩니다. 네. 자, 잘 잡았습니다. 지금 자, 붙이기! 자, 절반입니다. 절반! 자, 굳히기 해야죠. 굳히기. 자, 멋진 어버치기 위해 굳히기 연결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쳐서는 됐습니다. 좋았어요. 자, 지금처럼 오른손 가슴끼 잡으면 공간 만들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하는 간격대로 벌려놓은 이후에 멋진 어버치기로 절반을 따내고 있는 조구암 선수입니다. 자, 좀 잡았을 때 자, 상대방이 본인을 따라올 수 있게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자, 세르비아 쿠콜 선수 크게 한 방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남은 절반의 시간을 또 한 번 잘 흘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자, 상대방이 좋아하는 자세, 상대방이 특기 기술을 걸 수 있는 자세보다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복 정리를 좀 다시 하라는 주심의 이야기고요. 자, 조구암 선수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흡을 좀 더 고르고 자, 머릿속 정리를 끝내야겠습니다. 조구암 다시 한번 잡기 싸움 돌입합니다. 자, 가슴끼 자, 왼쪽 잡았죠? 자, 오른손 잡고 상대가 키가 크기 때문에 자, 밑에 발기술, 상대방 중심 밑쪽으로 좀 기술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 그렇죠. 아, 좋았는데요, 발기축. 다시 한번 간격 만들어놓고 저 조구암 끌어당기죠? 조구암 잡았어요. 자, 벌려놓은 어버치기! 절반! 어버치기! 자, 이거 점수 안 주나요? 점수 안 나오나요? 자, 아쉽습니다. 절반인 것 같은데요, 예. 아, 일단 아쉽습니다만. 자, 조구암 좋습니다. 예, 아주 기술 지금 좋습니다. 자, 상대방이 밀고 오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자, 절반이죠. 절반 그렇죠. 나왔어요. 자, 절반 절반 한 판입니다. 절반에 절반 한 판. 조구암 선수가 순조롭게 8강전에 진출합니다. 자, 첫 경기가 사실 조구암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일 수도 있어요. 지난 리우 올림픽도 16강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또 첫 경기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몸 상태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업어치기도 본인이 이제 경기력이 좋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스피드 또 파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구암 선수 8강에 진출합니다. 자, 100kg 이하급 남자부 경기 8강의 마지막 자리를 조구암 선수가 따내면서 순조롭게 오늘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더 많은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SBS 뉴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기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